완전히 쪼으세요. 완전히 쪼고 얘를 여기 허리 높이까지만 구부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아크가 엄청나게 커지고 오른팔을 완벽하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비거리와 정타는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든 다음에 그냥 쫙 휘두르는 거야. 안녕하세요, 박카림프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레슨, 드라이버는 오른팔이다. 오른팔의 팔꿈치 방향과 내 오른 팔꿈치를 내 배 쪽에다 앞쪽에다 놓고 여기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서 냅다 후들어 까세요. 그러면 정타와 함께 비거리 상승, 방향성까지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습을 하시고 정말 한 후에 댓글을 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비거리까지 제가 늘려 드릴 겁니다. 일단 요게 되면은 드라이버 정타가 나니까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30m는 늘 거고, 오늘 레슨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한 50m는 늘겠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되는 것만 알려드리지. 이 오른팔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관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오른팔을 완벽하게 팔꿈치가 정면으로 간 다음에 그립을 잡고요, 이렇게 쭉 과하지 않게 그냥 딱 요런 느낌, 팔꿈치가 완전히 내 그냥 배 앞쪽으로 온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그냥 냅다 후두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정타의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걸 연습하신 분들은 이 오른팔 자체가 그대로 갔다 그대로 와야 궤도 자체가 일정하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백스윙을 들었다 이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캐스팅이 일어나면 잘 보세요. 헤드가 안쪽으로 돌면서 올바른 궤도로 갈 수가 없죠. 그럼 무조건 엎어치는 거죠. 그렇다면 팔꿈치를 앞에다 놓은 상태로 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만 든 거야. 이렇게만 들었더니 팔꿈치가 내 몸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가 내 몸 앞에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펴지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 팔뚝을 제가 약간 제한을 시켜도 이렇게 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과하게 이렇게 크게 백스윙을 아크를 크게 해가지고 막 힘들게 쳤던 것보다 오히려 정타의 확률이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거리와 방향성이 정말 좋아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하게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 자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오히려 골프를 쉽게 가볍게 툭 치는데 멀리 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른팔 팔꿈치가 이렇게 돌면 손목 자체가 이렇게 돌죠. 그럼 클럽을 잡고 다시 이렇게 들면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 공이 안 맞으니까 내가 앞쪽으로 가죠. 그러면 잡아 당기거나 아니면 두루 눕거나 몸을 확 돌리거나 이런 현상이 있지 않으면 볼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보상 동작이 들어가야지만 볼이 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그 영상을 보시고 그냥 이렇게 드는 거야. 계속 그냥 여기서 계속 딱 들었을 때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이런 느낌, 이런 게 아이언 들어도 되고 드라이버 되고 유틸리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유연성을 많이 키우다 보면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죠.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견갑골을 조금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골프에 어떤 동작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견갑골이나 아니면 여기 어깨 근육에 대한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다면 끌고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동작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위 1%의 시리즈 들어서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서 들었으면 이런 느낌. 어깨까지 떨어지고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시고 클럽이 없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잡고 양쪽에 대칭이 되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지만 백스윙만 조금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그냥 냅다 또 후드로 깔 거예요. 비거리 50m 보장합니다. 그것도 똑바로 멀리 슬라이스 훅 이거 싹 다 없어져요. 이거는 정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고 저도 드라이버를 이런 식으로 칩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를 하시고 얘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고 그냥 냅다 후드러 깠다면 팔꿈치하고 팔뚝 그리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를 여기 요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를 할 겁니다. 분리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붙여 놓는 거야. 자, 여기는 붙여 놓는 거야. 팔꿈치부터 어깨까지는 이렇게 볼 거예요. 다만
백스윙을 할 때 자, 요렇게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요렇게 안 하고 최대한 얘를 늦게 구부릴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든 공식 있죠. 몸팔팔몸의 공식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팔 쭉 펴 있는 상태에서 쫙 눌러.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오른손 많이 들어도 돼. 그냥 이렇게 쫙 눌러놔. 그러면 힌지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몸하고 같이 가요. 오른팔 팔꿈치가 여기까지 구부러지지 않게끔만 여러분 한 3번에서 5번. 안 되는 사람은 한 10번 정도만 하고 잘 보세요. 하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낮고 길게. 오른팔 완전히 저는 완전 이런 느낌으로 쪼을게요. 완전 이런 느낌. 그러면 들어갔을 때 끌고 들어온 포지션까지 좋아져요. 이런 느낌으로 뽑아지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어깨가 이런 식으로 덮으면 안 돼요. 어깨는 살짝 뒤로 왼쪽보다 뒤에 있게만 하시고 완전히 쪼으세요. 완전히 쪼고 얘를 여기 허리 높이까지만 구부리지 않는 거야. 얘를. 그러면 아크가 엄청나게 커지고 오른팔을 완벽하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비거리와 정타는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몸통이 살짝 들어가는 거야. 몸통, 팔만 펴고 그리고 여기는 완벽하게 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들어서 냅다 치는 거예요. 냅다 휘두르세요. 그냥 오른손으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느껴. 그 다음에 든 다음에 그냥 냅다 휘두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끊어서 연습을 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히 쪼고 여기서 들어서 여기서 빵 치면 여러분들의 스윙의 아크가 커지고 오른팔 팔뚝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돌리는 롤링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저는 아마추어의 스윙을 미친 듯이 연구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른손을 롤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돌리기 때문에 왼팔을 잡아 당기고 왼손이 수급되고 아니면 스핀 아웃되는 현상이요. 나는 아니겠지 하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서 여기까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냅다 돌리면 오른팔을 롤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완전히 겨드랑이 쪼아놓고요.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 이 형태. 이 상태까지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맥길로이드 여기까지는 구부러지지 않고요. 모든 탑프로들은 여기까지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오른팔이 빠지거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롤링이나 잘못된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겨드랑이 완전 쪼아, 이렇게. 이렇게 쪼고 오른팔 여기서 쪼아는 거야. 얘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떨어지지 말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들어서 냅다 후드로 까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육식이 됐으니까 들어서 치면은 똑바로 멀리 가실 거예요. 드라이버는 오른팔로 냅다 휘둘러야 스윙 스피드도 늘어나고 하지만 오른팔을 쓰면 벌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1단계 이런 느낌, 2단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신다면 똑바로 멀리 가겠죠? 왜 이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연습하시고 요것만 했는데도 지금 뭐 난리 났는데 요것까지 성공해봐요. 거리 미친 듯이 나갑니다. 미친 방향성과 비거리 보장합니다. 저는 되는 것만 알려드리죠. 이상 박가림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